그래서 오늘은 그 블루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 음정 나가고 박자 안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진짜 날 블루스기 때문에 너희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. 근데 블루스 자체가 뭐야? 장르야 아니야? 장르가 아니야. 12마디 형식이야 그냥. 그래서 블루스 진행으로 스윙을 할 수도 있고 펑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락도 할 수 있어. 그래서 락 블루스, 스윙 블루스, 재즈 블루스 뭐 되게 많은 거야. 블루스가 뭐라고? 그 장르가 아니에요. 그러면 그 12마디 형식. 12마디로 있는 음악.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유럽의 서방 국가가 미국으로 오면서 망가진 악기를 버렸어. 그걸 흑인들이 주웠어. 음악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커가지고 논 거야. 근데 조금 기본적인 그 사람 상태 자체가 그 흑인 노예들이 우울한 거야. 왜 우울할까? 잡혀온 게 아니라 노예로 삼았어. 노예로. 그러니까 막 맨날 때린 거야. 8세기 말에서 프랑스의 혈통이 섞인 미국인도 있었어. 그러니까 돈이 집에 좀 많은 거야. 그래서 클래식 교육을 그 사람들은 받았거든. 근데 그냥 싫은 거야 클래식이.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현대의 재즈처럼 즉흥 연주가 아니라 양손 악보가 다 있는 그런 곡을 연주를 했거든. 그게 렉타임이라 그래서. 그래서 양손 악보가 다 있었어. 근데 정통 클래식과는 다르게 액센트가 좀 뒤집혔어. 원래 이렇게 쳤잖아. 근데 좀 붓점이 생겼지. 그러니까 따다다다다가 아니라 따따따따다 이런 식으로 싱코페이션이라 해서 막 당김 음들 뭐 정박이잖아. 뭔가 땡겨졌지. 그러면서 리듬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. 블루스라는 게 처음엔 노래야, 노래곡이야.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그 조선시대 때 천민들이 양반들 막 비아냥거렸잖아.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춘향전 이런 거 보면 그런 개념으로 노래를 불렀어. 여기다가 가사를 붙인 거야. 영어로 진짜 그 자기들의 서름을 노래로 표현을 한 거야. 왜 나만 때려요, 니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. 이거는 너네가 직접적으로 이런 연주나 이거를 뭐 전공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교양이 될 내용이어서 알려주는 거야. 이 음을 한번 따라해 볼까? 이게 왜 나왔냐면 학교 종이로 보여줄게. 원래 학교 종이잖아. 근데 때려. 우울한 거야. 막 배고파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. 슬프지. 그래서 이거를 이런 쓰는 음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상행으로 이렇게 싹 펼쳐보니까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둘이 다시 해볼게. 밥줘 밥줘 나도 밥줘 나도 이줘 나도 밥줘 에이 네 혼자 먹냐 이 나쁜 놈아 나도 밥줘 나도 밥줘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좀 뭔가 보면은 좀 뭔가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 둘이 듀오로 노래를 부르면 대화하는 거야. 너 뭐 먹었냐? 그러면 네가 뭔 상관인데? 그러면 싸우자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. 그 우리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러지 정말 그 원래 블루스가 발달됐을 때 그때 음악을 싹 들어보고 만약에 영어 너네 영어 잘하잖아 해석해봐
그러면 네, 완전 못해요. 막 지네 그 주인들 있잖아요. 그때 노예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. 주인 욕한다니까. 그래서 오늘은 그 블루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 음정 나가고 박자 안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진짜 날 블루스기 때문에 너희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. 선생님이 자유롭게 칠 테니까 한번 선생님이 치는 멜로디에 따라서 흥얼흥얼 거려봐.